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3월 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 저기 하여튼 이틀 동안, 푹 쉬었네요.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됐고, 제가 좀 성질이 좀 급하다겠는데, 좀 마음 좀 가라앉히고, 또 좋은 분의 또, 조언도 좀 듣고 해가지고, 잘 보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에, 제가 좀 TV를 잘안 보는 편인데, 뉴스는 좀 챙겨보는데, 일반 뭐 프로그램은 잘안 봐요. 예전에는 제가 뭐 다큐멘터리를 좋아해가지고, 다큐를 이제 많이 이제 봤는데, 그리고 자연 같은 거,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좋아했는데, 뭐 연속곡 뭐 이런 건잘안 보는 편이거든요. 이제 실질적인 거, 뭐 그런 걸 이제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테레비 볼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테레비를 안 보는데, 어제 이제 조금 쉬면서 TV를 봤는데, 10시쯤에 그 KBS에서 창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에 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뭐 주식 뭐 3,000포인트, 주식 3,000포인트 시대 해가지고 이제, 뭐 개미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먼저 이제 미국의 그 게임 업체, 그 공매도 건하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건에 대해서 한참 나오고 또 중간쯤부터 끝머리는 그 이제 개미들이 모르는 그 비전문가들한테 당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그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주식을 할줄 알면 공매도 이런 거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 공매도가 있으면 어떻고 뭐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는데 뭐 산에 뭐 호랑이가 무섭다고 호랑이는 없애야 된다 뭐이 뜻인데 그거는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이 공매도라는 거는 물론 뭐 개인한테는 뭐 불리하고 뭐 기관이나 공매도를 잘 활용하는 한테는 좀 유리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불리하고 유리한 걸 따진다면 또 개인도 유리한 쪽이 또 많이 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보다는. 그래, 개인이면 모든 게다 불리하진 않아요. 이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운영 자금을 한 번에 다 팔고 살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그큰 금액을 운영하는 그 세력이나 그큰 기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일부밖에 못 챙기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좋은 유리한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라는 거는 뭐 주식이 저 같은 경우는 빠지면 좋거든요, 사실. 빠져야 또 싸게 사는 거거든요. 빠져야. 그, 어떤 전문가가 뭐, 죽어야 산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그게 맞거든요. 빠져야 싸게 살수 있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해봐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가치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쇠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공매도가 없다고 해가지고 개미들이 계속 사서 그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빠지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를 때리는 업체들도 그냥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를 뭐 때리진 않습니다. 이 세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뭐 무식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럴 만한 종목을 골라서 하거든요. 그 세력이 올릴 때 주식을 올릴 때는 올릴 만한 종목을 찾아서 올리고 공매도를 칠 때는 공매도를 칠 만한 종목을 공매도를 치는 거지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거나 하진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어쩌다가 그뭐 기업 사냥꾼이 있듯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무서워해서 주식을 못 한다? 그러면 공매도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뭐어 폐지해야 된다, 뭐 유지해야 된다, 뭐 그걸 가지고 논한다. 그럼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뭐 주식해 가지고 뭐 계속 승승장구해 가지고 돈을 엄청 벌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많이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주식에서 가장 제가 위험한 거는
네, 많이 오를수록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가 네,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위험하고, 좋은 건 반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면 빠지는 게 좋은 건데, 사실은 그 빠지는 걸 무서워한다 그러면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모르고 주식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은 뭐, 공매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주식이라는 거는, 빠져야 또 먹을 게 있는 거고, 네, 또, 빠지면 올라가는 거고, 또 올라가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공매도를 칠 만한 종목이 있으면 또, 공매도를 또 치는 거고, 그런 거지. 무슨 뭐, 아무 종목이나 공매도를 때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하고, 종목을 볼줄 알고 할 때, 네, 수익을 낼수 있는 거지.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수익을 못 내고,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수익을 내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이 빠지는 건다 이유가 있고, 네, 올라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뭐, 전혀 뭐,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못 냈어요. 한 번도 수익을 내보지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3, 4년 동안. 네. 근데 그걸 알고부터는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공매도가 그때는 있고 없고, 그게 아니잖아요. 종목을, 네, 볼줄 알고, 또, 종목을 볼줄 모르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네, 어제 뭐, KBS 창에서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네, 공매도에 대한 뭐, 없어지고 뭐, 있고 한 거를 뭐, 저는 뭐,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네, 다 좋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줄 아느냐, 네, 잘알 때, 예, 그게 진정한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전문가, 네, 전문가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돈을 내밀고, 어떤 분은 뭐, 겁이 나가지고 돈을 다 찾아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니는데, 그 정도로 뭐냐 공포감이 오면 뭐 못하는 거죠. 네, 자기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해서 성공하신 분들 나왔잖아요. 제일 앞에 젊은 분, 12년인가 전업을 해가지고 결국엔 성공해서 지금은 경제적인 뭐 여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왜 실수를 했는가를 계속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저 마냥 그 모두 뭐 맨땅에 헤딩했는지를 몰라도 성공을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뭐, 공매도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핑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에 문자가 엄청 많이 와요. 전화도 요즘에 가끔 오더라고요. 전화는 안 왔었는데, 전화도 가끔 와요. 전화 오면 뭐 무슨 뭐, 투자 업체인데, 자기들이 뭐 주식해가지고 돈을 벌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주식 안 합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안 한다고 하면 제일 편해요. 주식 안 한다고 하면. 저 주식 안 하는데 하면 그냥 딱 끊어버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끊고 마는데, 거기서 여러 소리 해봐야, 네. 좀, 대화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뭐 전화 오면은, 무슨 업체입니다. 주식 안 하는데요. 하면 딱 그냥 끊어버립니다. 대부분, 네. 핸드폰으로, 네, 문자 오는 데는 전부 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돼요. 거의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대표가 받는 경우도 없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 받고, 그러니까 거의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는 경우에, 네,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창에서도 봤지만은, 뭐, 250만 원인가 얼마를, 가입비를 냈다는데, 한 푼도, 가입하자마자 그냥 뭐, 30% 손실을 봤다잖아요. 30% 넘게 손실을, 큰 손실을 봤는데도, 10원 한장 환불도 안 해주고, 네, 그랬답니다. 네, 하여튼 핸드폰 문자나, 여러분들 전화 오고, 특히, 유튜브에서도, 그 전문가, 진짜 전문가는 흔하지가 않다고 했죠? 네, 진짜 전문가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는 건 그만두고, 손실을 반 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 전문가라고. 네, 주식은,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큰 손실을 안 내게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네, 그 정도만 돼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뭐 전문가라고 봐도 네, 거의 틀리지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랑이 아니라 뭐 전업만 25년을 했으니까 네, 생각을 해보세요. 밤낮으로 주식만 아무것도 안 하고 25년을 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뭐그 누구보다도 네, 대한민국에서 1등 간다는 전문가 또 제가 네, 분석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제가 주식은 네, 오늘 자신을 납니다. 뭐 자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주식을 뭐 엄청난 수익을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 손실 안 보고 네,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고 재테크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네, 주식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몇 배락 부자 되고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엄청난 고생을 하고 10년, 20년 고생을 하고서는 결국에는 네, 일어나는 거지. 아, 뭐 10년, 20년 했어도 노력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주 파고들고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EMTV에 오신 분들은 네, 아주 뭐 그 운이 좋아가지고 그 정도 노력 안 해도 네, 어느 정도 주식의 틀이 잡히고 네, 아주 주식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반이 잡혔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최소한의 노력도 네, 안 한 거라고 봐야죠. 최소한의 노력도 어제 그분 마냥 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또 섭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노력을 하고 하니까 교육을 안 받고도 내 종목을 본인이 골라가지고 수익을 그렇게 내고 있잖아요. 네, 다른 유튜버 뭐 조금 한다는 전문가들 유튜버 들어가 보면은 그 영상을 비공개로 해놓은 게 많아요. 거의 다 뭐 모든 분은 뭐 절반 이상을 비공개로 해놨더라고요. 아무나 볼 수 없게끔 해놓고 중요한 거는 뭐 다 도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비공개는 거의 없이 다 공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때 보고서로 내 공부를 하면 됩니다. 뭐 빨리 배우고 싶으신 분은 네, 교육을 받고 문의를 하고 직접 저한테 배우면은 네, 훨씬 빨리 네, 10년 노력할 거 네, 1년이면 되고 1년 노력할 거 뭐 한두 달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빠른 길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네,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네, 천천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영상을 꾸준히 보시고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영상을 전 영상을 다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네, 모런 버핏과 피터 린치도 얘기했고 어제 그분 얘기했잖아요. 네, 아주 도덕경이나 주역 그런 데에서도 네, 쉬울수록 좋다 이게 써 있답니다. 주역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주식에 접근하면은 주식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주식을 배우면은 네, 됩니다. 네, 앞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을 안 하는 대신에 3월달이 마지막이죠. 그 교육 내용을 네,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분야만 네, 배울 수 있게끔 제가 강의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문의를 하시고 하면 됩니다. 방법이, 네, 아직,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은, 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한, 문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교육이나, 제가 뭐, 그런 강의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앞으로는, 리딩, 직접 제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데 더 신경을 쓸 생각이에요.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보는 게 괜히 쓸데없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수익을 내는 게 그동안도 수익을 내긴 냈지만 아주 분발을 해가지고 예전처럼 아주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네, 그 길을 제가 택하려고 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에 그 주린이들이 많잖아요. 네, 아주 뭐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뭐 지금 뛰어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 1년 동안에 뭐 창에서 보니까 주식 계좌가 뭐 700만 개인가 800만 개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년에 계좌가. 네, 그리고 지금 주식 인구가 800만이랍니다. 800만. 얼마까지만 해도 500만을 알았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거의 뭐 800만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거기서 뭐 네, 한 70 이상 그리고 어린 애들 미성년자 22만 빼면은 거의 한 뭐 한 3천만? 3천만도 안 될 것 같은데 3천만 된다고 치면은 거기서 800만 3분의 1이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 거의 그러면은 뭐 3분 중에 한 분이 하는 거예요. 3분 4분 중에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주린이라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아주 주식에 전혀 초보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중초보 네, 나머지 3분의 1은 조금 주식에 대해 안다는 얘기인데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뭐 초보죠, 완전히. 네. 이 좁은 장에서도 뭐 수익 못 내고 뭐 손실 보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초보가 많다는 겁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또 수익을 내보고 하면은 네, 할 만한 게 주식이고
아, 또 주식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겠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주식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까운 내 자금을 손실 보고 내겁 먹고 떨고 뭐 이렇게 공패 떨지 말고 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네, 주식을 해야 됩니다. 네, 소일구 외양간 고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네, 외양간을 단단히 고쳐가지고 소를 잃지 말고 처음부터 실패하지 말고 네,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현명한 사람이 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주린이들이 네, 수익을 많이 내야 그것도 애국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외국인과 기관과 전 세계 네, 글로벌 전 세계와 같이 쉽게 해서 돈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네, 수익을 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우리들 삶이 윤택해지면 좋잖아요. 네,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린이 한분한 분이 빨리 네, 고수가 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야 주식 안 하는 분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번 얘기했지만 주식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 네, 지출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뭐 식당 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면 식당 주인이 주식 안 하면 덕을 보는 거죠. 식당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옷을 산다, 차를 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주식 안 하는 그런 분들도 혜택이 돌아오는 겁니다. 네, 하여튼 금요일장은 미국에서 또 돈을 많이 푼다고 또 뉴스를 갑자기 네, 또 뉴스가 호재가 뜨는 바람에 미국 주식 급등이 나왔는데. 자그마치 뭐 엄청나게 뭐 1200조가 넘게 우리나라 돈으로 네, 돈을 풀기 때문에 바이든이 네,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이 갑자기 빠지다가 급등을 해가지고 네, 오른 겁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뭐 그런 게뭐 좋고 주식 시장을 살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악재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또 나중에 버블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건 아니죠, 사실. 그냥 시장 모든 그건 시장에 그냥 맡겨야 되는 건데, 저뭐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떠받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살려놓고 하면 결국엔 나중에 한 번에 매를 맞게 되는 거죠. 네. 저는 뭐 그런 걸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모든 건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한두 번에 그쳐야 되는데, 계속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뭐, 이거는 뭐, 기업의 가치로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네,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아침 방송 이만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네, 주식도 좋고 네, 모든 게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시면 제가 하는 데까지는 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상담료는 무료예요. 네, 상담만 해줘도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네, 도움이 네, 되는 겁니다. 네,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저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번딱 저한테 찍히면은, 이제 상담이고 뭐고 이제 없어요. 그런 분들은. 네, 제가 다 뭐, 속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분이 한분 있었죠. 네, 아주 도움을 엄청나게 줬는데, 결국에는 배신을 해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도움을 두 번이나 청했을 때, 제가 내쳤습니다. 안 된다고. 결국에는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또 도움을 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네, 코앞에만 보는 거죠, 코앞에만. 코앞에만 봐가지고, 네, 소탐 대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멀리 보고, 네,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코앞에만 보지 말고, 작은 걸 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큰걸볼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주식에다 몇천만씩 손실 보고, 이런 거는 뭐, 크게 개의치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네그뭐 5만 원뭐 내는 것도 그 아까워 가지고 후원하는 것도 뭐안 하시고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네 사실은 그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혜택을 받았으면은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는 여러분들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바라는 것보다는 제가 능력껏 내 수익을 내 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그게 계속 편하고 요번에 기회에 아주 그런 걸 새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네, 여러분들도 네, 수익 잘 내셔가지고 네, 성공 투자를 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 이만 마치고 네, 장 끝나고 또 네, 오후장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